네, 오늘 공매도의 부분 재개와 함께 5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된 시장입니다. 5월 시장을 유독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시장의 주요 경제 지표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여전히 체크를 해야만 하는데요. 4월 후반을 기점으로 시작된 시장의 변동성이 여기에서 더 확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위로 보고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건지 오늘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시장 전략 위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병은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5월에는 시장에서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네네네. 4월 26일에 내놓으신 리포트도 보니까 이제 그런 문구들이 좀 인용이 됐던데 올해 5월은 좀 어떨까요, 팀장님?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5월은 좀 다를 거다. 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보통 과거 패턴 대비해서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강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역시나 뭐 과거처럼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이런 상황들을 좀 바꿔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5월에서 보통 셀인메이 바이인 옥토버, 5월에 팔고 뭐 10월에 다시 사라 뭐 이러한 증시 경험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5월에 선진국들은 대부분 여름 휴가를 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길게 갑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선진국들은 그 연말에 보통 소비 시즌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저희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앞두고 보통 재고를 쌓죠. 그래서 공장 가동률을 늘리는데 그게 이제 9월, 10월 정도부터 늘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주식시장에 반영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연초에는 다시 이제 물건을 많이 팔았으니까 다시 재고를 쌓던지 아니면은 뭐 설비 투자를 더 하던지 그게 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이 돼요. 이러한 흔히 말하는 이제 글로벌 산업 생산 뭐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 가동이 되게 이렇게 높아지고 다시 떨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과거에 한 1930년도부터 움직이는데 올해 여름은 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백신을 맞고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행도 상당히 많이 가려는 그런 수요도 있지만 이번 여름은 좀 일하면서 그리고 노는 뭐 보복 소비도 같이 일어나는 이렇기 때문에 올해 5월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이제 뭐 인프라 정책이나 뭐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페이퍼로 법안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뭐 이런 정책 효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을 본다면 5월 혹은 여름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좀 다른 패턴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얘기해 주셨고 최근에 그래도 지수가 뭐 4월 후반부터는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빠르게 또 반등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네. 배경에는 당연히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저는 있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또 뭐 2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반기까지도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리포트를 보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상장이 뭐 네. 4월 한 2-3일 정도 말에 2-3일 정도 최근에 좀 조정세를 보였습니다만 네. 하반 경직성을 되게 세주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가면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미국, 유럽, 뭐 아시아 공이 같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한국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고 이번에 뭐 1일 날 뭐 주말새 발표된 수출 증가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기존에 기저효과 대비해서 작년 이맘때가 워낙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좋은 거 이상으로 사실은 좋았다라는 거죠. 경기 좋고 수출 좋고 그러면 기업 실적이 한국은 대부분 상장사들이 수출 기업으로 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내수 기업들도 결국에는 수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거죠. 보통 저희가 뭐 경제 얘기들, 경제 지표 얘기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식 시장과 연관된 이런 뭐 경제 지표 딱 하나만 꼽아라라고 보면 수출 금액이거든요. 상관관계가 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수출 금액 자체가 500억 불 이상을 달성했을 때 지금 뭐 두 달 연속 이렇게 500억 불 이상을 달성하는데 그때 주가가 나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실적이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좋고 주가가 오르니까 이런 실적을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흥분했냐 안 흥분했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서 너무 이렇게 좋다라고 보면 예상치가 높아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보는 실제치는 그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해보면 과거 평균 대비해서 그렇게 뭐 높게 그렇게 추정을 한 그런 상황들은 또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2분기 영업이익, 이제 1분기가 발표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을 그러면 상당히 높게 잡았느냐 그런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 조금씩 올려잡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적어도 2, 3분기 정도까지는 이런 앞서 말씀 주신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지수가 변동성을 나타낼 때마다 오히려 떨어지면 사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출 지표는 기저효과 이상으로 지금 좋고 뭐 기업들의 이익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금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공매도 부분 재개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와 이제 비교했을 때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증권가 리포트가 뭐 4월 말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질문을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쪽이고 그쵸. 그리고 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네. 많았습니다. 사례는 두 번 정도가 있어요. 2009년 그리고 2011년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2009년은 공매도 재개가 된 다음에 거의 바로 들어왔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뒤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라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정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미국이 금융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좋아진 이런 상황들이었고 2011년도에는 유럽 쪽으로 금융위기가 번졌습니다만 1차 LTRO라고 하는 이제 유동성 정책을 유럽 쪽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외국인이 코스피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정책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글로벌리 정책이 우호적인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올라가는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외국인이 많이 팔고 나가는 것에 대한 촉발이 아니라 매매를 좀 원활하게 자유롭게 해주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영향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일정 부분 좀 비싼 종목들이 최근에 중소형주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네. 공매도를 일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전반적인 코스피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도 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 네. 유입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시점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미국과 유럽 전 세계적으로 정책 우호적이고 여전히 시장에 돈은 풀려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글로벌적인 추세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정책입니다. 네. 선진국이 이렇게 정책을 세게 쓰는 거를 우리가 60년 전 이후에는 보지를 못했어요. 보통은 네. 중국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뭐 2010년도에 중국의 4조 위안의 정책 그리고 뭐 내수로 간다라고 하면서 그때 화장품이 좋았고 네. 뭐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는데 지금은 미국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셨겠지만 옐런이 지금이 미국이 쓰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뉴스도 보셨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정 정책이 잘 의회를 통과해서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재원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세 정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법인세를 트럼프가 35%를 21%로 낮춰놨고요. 그거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28% 정도로
높여 잡자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에도 20%인 것을 39.6%로 두 배 가까이 이제 증가시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컨센서스가 어떠냐면 법인세는 한 25% 정도로 조정이 될 거야. 그리고 자본이득세도 한 28%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낙관적인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렇게 뭐 증세가 돼도 주가가 간다 이러한 느낌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이 흔히 말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이런 법안들이 1년에 3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도파와 계속적으로 상하원에서 얘기를 해가면서 증세도 조금 이렇게 낮춰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렇다면 증세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고 네. 결국에는 우호적인 정책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 뭐 5월을 앞두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우리가 좀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질문 더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그러시죠. 다음에 또 보고서 나오면 저희가 초대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김병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